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92페이지 19번 테마죠.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갑필차 양도차에 구해서요. 차장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우리 한번 봅니다. 거기 양도가 필요급에서 양도차에 구하고 양도차액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갑필차장소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공제 취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기초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죠. 그래서 결집효과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걸 완화하고 또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효과 생기는데 이런 걸 방지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자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누적효과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보유통제 인정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적용 대상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장기 보유통제는 토지 건물, 주택 포함해서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거.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요. 요 시점이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즉 종전 주택이 있었죠. 예, 종전 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자 요 종전 주택 다 때려부시잖아요. 자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 이거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조합원으로부터 자 취득한 것은 저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왜 자 대상으로 추가했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요. 옛날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한 가격 뺀 그 양도차익의 공제를 해주고 싶은 건데 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차익의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제외한다는 꼭 확인하고 자 그래서 예전 시험에 하여튼 토지 건물에 한해서만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그럼 틀려요.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된다는 거 93페이지 자 이제 적용 대상인 것과 배제되는 경우 반드시 여러분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국내 소재하는 자산만 대상이지 국외 소재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용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소재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어도.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되고요. 3년 이상 보유에 대해 토지 건물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배제됩니다.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자 그 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 주식이나 출자 지분, 기타 자산, 예? 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조합원 입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다주택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이상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수요합이 2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이다. 그런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018년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분 주택분부터는 장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나올 것이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양도한 날짜가 2018년 이제 5월달이든 뭐 10월달이든 이렇게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물어볼 것이고요. 하여튼 자 올해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와요. 문제 풀어보시고 오후에 이제 변환별 보유사 할 때. 그다음에 비3용 토지하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장기용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비3용 토지는 나중에 또 나와 정리되어 있지만 비3용 토지는 세율만 이제 기본 세율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하는 거지 장기 보유등재는 받을 수 있어요. 비상 토지도 여러분 주의하시고 비상 토지 장기용지 배제된다고 틀려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주의하고 그다음에 공제액을 봅니다. 장기 보유등재 공제액은요 가필 차장이니까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양도차익에다가 다음 보유기한에 따른 이제 표에 따른 그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양도가액의 장기 보유용지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 공제한다. X입니다.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합니다. 더럽게 왜 그러는지는 시험 문제 두 번 나왔어요. 양도가액의 공제를 좀 곱한 금액을 한다. 소득금액의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계속 시험에 두 번 나왔었어. 양도차익에다 공제율 곱합니다. 그때 양도차익이라는 게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이 한정해서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등재는 양도차익의 공제를 정하는데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종전주택 즉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이 한정해서 공제를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일전 종전 건물과 토지 즉 주택의 양도차익 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O, X,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공제는요.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요? 3%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 3, 3은 9는 아니고 양도차익의 처음에 시작은 몇 프로? 10%부터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등재 공제는 1억에 10%니까 얼마요? 1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년 이상 5년 미만부터는 이제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하면 되죠. 3, 4,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해줍니다. 10%부터 30%까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자, 장기 보유등재를 왕창해줍니다.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이요. 자, 왕창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이고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장기 보유등재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요? 고가주택 같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기 보유등재를 왕창해줍니다. 보유연수의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에.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호 40, 40% 공제.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24에서 80%까지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입니다. 아, 이거 꼭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꼭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 제 카페에다가 질문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떤 회사에는 질문한 적 오래됐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답해 준다는 게. 어떤 회사에는 또 아, 그거 까먹었네. 이렇다니까. 그 카페에는 제가 알람이 오니까 딱 되는데 어떤 회사는 질문하면 저한테 또 이렇게 오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타사는 또 안 알려줘요. 그 나중에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까먹었네 또. 어떤 간에 질문하는데 보면은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게요. 도대체 그 뭔데 장기 보유등재를 그렇게 막 하나요? 비과세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막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랬는데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 대표적으로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장기 보유등재를 왕창해 준다. 자, 입사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요 얘기.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왕창해 주고요. 94페이지 넘어갑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했다. 자, 그러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 10에서 30%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등재를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 양도했을 때도. 물론 비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양도세 과세 되지를 않는 거고요. 근데 비고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 양도세 때 일반적인 장기보유세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 확대 적용, 이건 해준다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거주자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 장기 보유통제도 왕창 해주는 이유는 그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건데, 비고자의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니까, 해외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자산과 똑같아요. 토지 건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산적 가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비고자가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통제 확대 적용 해준다 해준다 안 해주고 10에서 30%만 공제합니다. 주의할 것은 비고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해줘요. 10에서 30%. 근데 또 시험에서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했는데 비고자가 양도할 때, 국내에 있는 이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차에게 30%를 공제한다. OX요. OX요. 봤잖아요. 자, 80% 확대 적용 안 해주고 몇 프로를 해준다고? 10년 보유했어도 30%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 공제한다. 맞잖아요. 아, 일단 무조건 내가 물어보면 X부터 치려고 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한번 봅니다. 자,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근데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는 이제 보유기간에 달라지는데 이건 다음 주에 배우고서 보시면 되고요. 3번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가업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거니까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는 계산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자산은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자산.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기간으로요.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차익에다 공제율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봅니다. 종전, 이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에, 종전건물과 토지, 이 종전주택을 옛날에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요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해가지고 공제를 해줍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자, 이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아닙니다. 입주권 양도일 아니고, 자, 종전 때려부신 주택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 때려부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공제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바꾼다 그러면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6번은 별거 아니에요.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그 자산 취득일로부터 이제 보유하는 계산하는데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건데 재작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뭐 비사업용 토지는 자 보유 기간은 뭐 2017년 1월 1일부터 뭐 취득한다 뭐 이렇게 보유기간에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뭐 2018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에 계산한다 이렇게 막 돼 있었는데 하여튼 실제 취득한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한번 보시고요. 4번에 동일 연도에 공제상을 여러 번 양도에 따르면 양도 자산별로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 줍니다. 요건 갖췄다 그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줘요. 못 갖췄다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자, 20번 테마 양도소 기본 공제 별표시 두 개 합니다. 장기 보유통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기본공제하고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공제만 나올 수도 있고요. 항상 출제 1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공제 별표시 두 개 합니다. 자, 가, 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제 소, 기, 구하여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할 때 양도 기본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은 모든 자산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뭐만 빼요?
미등장도만 제외합니다. 보유기간도 관계없어요. 장기 보유통제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저를 봅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양도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하여튼 기본공제를 안 해준다 무조건 틀려요.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도 돼요. 아까 장기 보유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줬잖아요. 장기 보유 유도해줄 필요 없으니까.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도 되고 또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미등기 했을 때 빼놓고는. 그 다음에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해주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길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은 여길 보세요. 가필, 차, 장, 소, 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소기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기본제는 이때 소득별에서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해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인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러면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했어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주는 건데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요. 자 나온 적이 있고 이렇게 X입니다. 장기 보유별 공제가 양도하는 자산별로 토지는 토지 건물 건물 이번에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해 주는 거지 기본 공제는 뭐라고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양도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 자 요거고 양도 자산별 X고 이때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그러면요. 부동산 등과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 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소득 금액에서 얼마 1년에 250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산만 양도했는데 부동산도 팔았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 산 이런 거 팔았고요. 주식도 팔았고요. 파생상품도 팔았어요.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 얼마요? 아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거리 기타라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았어요. 최대 얼마까지? 7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국내 자산과 별개로 국외 자산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자산 소득과 국외 자산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공제법이요. 작년 지문에도 나왔지만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는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연히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주고요. 그다음에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가지고 토탈해서 국내 국외 다 합쳐서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이런 거라고 했어요. 지난 순환에도 적어 드렸었는데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고서 둔 거주자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데 국내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을 양도했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기본공제 얼마요? 250 받을 수 있고 파생상품을 양도했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외에서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서 국외 자산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기본공제 얼마요? 250이요. 주식을 또 양도했어요. 국외자산에서 기본공제 얼마요? 25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생상품만요. 올해 2018년도 개정생기 이러고요. 파생상품만 국내와 국외를 통합해서 얼마? 2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거주자가 이런 걸 다 양도했을 때 최대 거주자는 얼마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1250만 원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도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지난 순환에 한 거예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만 원이요. 근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이고 감면 소득 금액 외 소득 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 줘요. 여기서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토지에서는 지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250만 원만. 또 을이라는 양도자가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다 등기는 다 됐고요.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때는 자 얼마만? 200만 원만.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는데 기본 공제 250. 그럼 마이너스 50 과세 표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 공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요. 또 이번에는 병이라는 양도자가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그다음에 200만 원, 또 그다음에 자 토지를 양도했는데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건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 또 주식 양도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만 원 조금 응용해 봐야죠. 그다음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금액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요 보세요. 그다음에 국외에서 이제 또 파생상품을 양도했습니다. 자, 파생상품 양도했고요.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 양도소득 금액이 1억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기본제 얼마요? 여기서 받을 수 있죠? 얼마?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기본제 받을 수 있죠? 주식과 얘네들 다른 소득 금액은 구별해서 기본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지. 건물에서 200만 원 받았으니까 토지에서 얼마? 5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부동산 전부 합쳐 250이니까 받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못 받은 건물에서 못 받은 기본 1년에 250인데 기본제 못 받은 5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요. 또 그리 파생 상품에서 얼마 기본제 2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 토탈해서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요 사례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면 기본 공제 여기서 얼마요? 5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95페이지 기본 공제 취지가 맨 꼭대기에 나오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 양도 차익이곤 뭐가 되냐? 기본제 취지 참 본다고 했는데 비고자 양도에도 조용합니다. 고자뿐만 아니라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기본제는 깔아줘요. 비고자가 우리나라 국내 재산 양도했을 때는 또 종합소득이 인적공제의 형평성.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인적공제가 있는데 그거의 형평성으로 기본제 해주는 거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 그럼 과세표준 빵 되니까 적어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넘어야지 250만 원은 얼마 안 되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 게 꼭 면세점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적어도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 정도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화살표.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즉, 미등기 양도산의 경우 장기 부동제, 기본제 모두 적용을 배제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네, 보시니까. 자, 봅니다. 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가 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공제상이 아니니까 자 양도 기본공제상이 아니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 1억 원. 산출세액을 구해봐. 그러면 미등기 양도는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 최고세율 70%.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 7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 등재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된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 부동재 기본제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한다면 틀려요. 비상토지도 장기 부동재와 기본공제 비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장기 부동재는 물적 공제라 양도하는 자산별로 요번에 토지 양도되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췄으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공제해주고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라 소득별로 1년에 250만 원만 공제합니다. 공제상 장기부동재는 토지 건물 조합원이 주권에 한정하는데 기본재는 모든 자산 다 됩니다. 보유기한 장기부동재는 3년 이상 보유되는데 기본재는 보유기한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미등기 양도면 둘 다 폐지되고요. 자, 공제 적용, 장기부동재는 보유한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한 관계없이 1년에 250만 원 공제해줍니다. 동일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장기 부동재는 양도 자산별로 요건 갖췄다 해주고 못 갖췄으면 안 해주고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공제해주는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만 공제합니다. 비상업토지는 둘 다 되고요. 비고장도했을 때 장기부동재를 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1세대주택에 대한 장기부동재 확대 적용 24에서 80%만 배제하는 거지. 기본공제는 무조건 되고요.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부동재는 물건별 공제하는데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부동특별공제는 물적공제라 자 이렇게 물건만 보고 단독 소유든 공동 소유든 장기 부동재는 물적 공제라 물건만 보고 장기 부동재 요건 갖췄다? 그럼 보유한에 따라 장기 부동재를 공제해 줍니다. 근데 자,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를 해 줍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 그래서 부부 단독 명의로 돼 있을 때보다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자, 유리한 게 절세 유리한 게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 명의로 돼 있을 때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이렇게 절세 유리해요. 기본 공제 250만 원 더 받고요. 나중에 양도 소득 금액이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부 단독 명의로 돼 있든 공동 명의로 돼 있든 양도 가필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 계산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는 이제 계산이 똑같아요. 근데 요 양도소득금액부터 이제 만약 양도소득금액 1억이다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5천만 원씩 이제 5천만 원씩 그걸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 25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러니까 과표가 1억일 때보다 5천으로 하면 과표가 작아지니까 더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과표가 작아진 둘로 나눠지니까 세율 낮은 세율 적용받아서 유리하죠. 기본제 250만 원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때보다 절세 어떻게 하다? 유리합니다. 양도세. 자 소득금액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제 더 받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세율을 보겠습니다. 21번 테마 세율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따가도 문제 풀 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딱 보고서 문제를 풀셔야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한지 아닌지를 주택은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분양권도 그렇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이따가 오후에 단원별 모의고사 할 때 푸시기 바라고요. 자 양도세 세율은요.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또 자 목운동 또 한번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되셨으면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요.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리되고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막 충동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각각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한다면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세 대상은 이제 대상 종류 등에 따라서 자, 등기 여부 보유한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제가 표로 이렇게 한 번에 몰아놨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대로 한번 보시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양도세 세율은 자, 저를 보세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갑니다. 그럴 때
여기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주택은 제외되고, 주택은 제외되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자, 제외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거지는 세율 같이 가는데요. 등교부를 따라 달라지죠. 미등장도 했다.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오늘. 자, 여러분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견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요? 50%입니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세 세율 몇 프로요? 40%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외우시라고 제가 써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요? 6에서 42%까지 과표관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이따가 보겠지만 1200만 원 이하면 6%, 자,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이렇게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 이걸 소득세에서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그 중에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니까 분양권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 분양권을 전매하면, 이 분양권은요, 전매하면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무조건 얘는 보유관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개정세법.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보유관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은 뭐 40%이다. OX예요. X입니다. 자,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당첨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몇 프로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인데,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1년 이상 보였어도 무조건 2년 이상 보였어도 50%라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여기를 봅니다.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따로 가는데요. 세율이 따로 가는데 얘들도 미등기 양도했다. 자,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등기됐다 그러면 자, 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입니까? 40%가 적용돼요. 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입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6에서 42%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만 보유해도. 근데 올해 개정세법이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여기 봅니다. 다 교재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1세대 2주택자가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자 6에서 42% 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예? 10%. 여기다가 이제 10%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6%부터 몇 프로까지? 52%까지 초과 세율.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한 주택은 요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예요?
20%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6%부터 몇 프로까지? 6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이상만 보유하면 6에서 42%입니다. 다주택자도.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이렇게 다주택자만 이렇게 추가 세율,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사업용 고정상가용가 양도하는 용어권인데, 기타 자산 나왔다 하나 딱 기억하면 돼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얘네들은요, 좌우지간이에요, 좌우지간. 보유기한 관계없이 좌우지간 무조건 뭐냐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 즉 50%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도 골프용권은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뭐라고요?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런 걸 외우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돼. 양도세 세율 이런 건 지만 외워두시면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자 안 외우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주택 및 조합 주권하고 기타 자산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주식 같은 건 뭐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95페이지 또 96페이지 위에까지 설명을 드렸고 참고 거기 한번 봅니다. 참고를 보시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맨 위에 두 번째 칸에 보유기한 관계없이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근데 내려와서 중간에 참고를 보니까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 세대의 범위. 그래서요, 무주택 세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요, 분양권 전매하더라도 중과세율 50% 세율을 적용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시행령인데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어야 되고 그 딱 분양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그리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일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하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그러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세율, 소득세에서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요?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42%까지 7단계,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나오네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때 당해 재산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다만 다음에 당하는 경우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재산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 돼요.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한 계산할 때 아까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하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했잖아요. 원래 상속개시일로부터 시작돼 역사가 양도 또는 취득 시 그렇고,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에 기산해요. 2번 이율과세 특례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봅니다. 그랬을 때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요, 원래 양도 및 취득 시기 상속개시로부터 자 취득 시로 하고, 장기 보증제 적용 시 보유기한도 상속개시로부터 보유기한에 기산해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에 기산해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고,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인데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문제도 있어요. 오후에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따가 문제 한 문제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어떤 부동산을 2년 6개월을 보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인이 6개월을 보유했어요. 어떤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고, 자, 을명의로 상속이 권한 등기했고요. 그래가지고 제3자 병에게 이것을 제3자에게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6개월 보유하고요. 요 시점이 상속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아서 6개월을 보유하고서 이제 양도합니다. 그럴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 세대원이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이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이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주 기한은 따지지 말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네?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을 보유해야 돼?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자, 상속받는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로부터요. 그러니까 얼마 보유했어요? 6개월 보유했어요. 2년 보유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기 보유공제는 항상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3년 보유했어요? 장기 보유등재 적용 시에 상속받는 자산은 상속 개시로부터 시작해요. 3년 보유 못했잖아요. 6개월밖에. 그러니까 장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등기 됐으니까 6개월밖에 보유 못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세율을 적용하는데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 1년 이상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확률 50%입니다. 자, 우리 병에게 양도하는 저 주택이요. 양도세 세율은 과세가 되잖아요, 지금. 그럴 때 양도세 세율은 40% 세율 적용되겠어요? 6에서 42% 적용되겠어요? 예? 네? 자, 세율은 보세요.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한이 시작했다면 6개월밖에 보유 못했어.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40%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한이 계산하니까 이거 합치니까 몇 년이요? 3년이에요.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세율은 뭐라고요? 6에서 42%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유기한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기산점이 갖는 의미는 어느 때 보유기한이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확 달라지잖아요. 상속받은 자산 다 역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비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액을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계속 됐고요. 자, 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 중요한 거 드렸어요, 지금. 자, 97페이지 22번에 비사업용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 적용됩니다. 비상토지. 그쵸, 여러분들? 예. 또, 장기 보유등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공제는, 자, 미등기 양도만이면 깔아줄 수 있습니다. 정받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지정 지역 내 비상용 토지는요, 기본 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지정 지역이라는 게 소득세법상의 지정 지역은 투기 지역을 얘기합니다. 가로 안에 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40% 또는 50% 세율 중에서 계산한 1년 미만이면 40%잖아요. 또는 50%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율로 한다.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 당하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거?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글에서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요. 23번 별표시 두 개 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는 시험에 단골로 독립한 문제는 안 나와도 종합 문제 속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진도하느냐? 23번 테마까지 부동산 미등기 양도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려운 이제 또 그리고 중요한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또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등등 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거 쭉 이어서 이제 다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해야지. 23번 자, 봅니다 여러분. 23번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는 거 판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익사항은 상식처럼 알으셔야죠. 먼저 실거래가 양도세 계산하고 장기 보유등재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요.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 70%. 그래서 아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소 과세 평균이 어떻게 했어요? 일치했고요. 자, 그래서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비과세,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하고요.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근데 뭐는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0.3%. 불이익은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한다고 틀려요.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요, 이 가운데에서 동그라미 6번은 올해 삭제가 됐어요. 아, 이거 지워버린다는 게 지난 순간에도 모르고 강의해버렸네. 자, 이거 삭제됐는데. 동그라미 6번은 삭제입니다. 2018년도 올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두줄 걸어서 지워버립니다. 동그라미 6번은 상속이한 소유권 유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죠? 네, 동그라미 6번은 지워버리고요. 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요.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가지고 미등기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장기봉제, 기봉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강의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또 세법이 지금 요새 국회가 막 정신없고 막 공존하고 막 이렇게 뭐 일을 제대로 좀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세법은 중간에도 막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막 바뀌기 때문에 세법은 강의하다가도 연락이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세법 막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바뀐 것들 우리가 또 이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요. 아, 여러분은 신경 쓸거 없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세법이 개정됐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게 개정됐다 다 알려드립니다. 중간에도. 그러니까 강의는 세법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공법하고 세법은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지. 자, 어떤 간에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나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요.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받았으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아까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 토지가 얼마? 4분의 1이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통과한 애들이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미등기 양도에도. 3번이요. 장기 할부 조건이어야 돼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할부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아나가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어떤 부동산 거래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보세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첫해 할부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단기 할부 조건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반드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딱 장기에 이제 굵은 글씨로 돼 있고 동그라미 4번은 전체값 굵은 글씨로 딱 돼 있죠?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여러 번 나왔었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자,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한 거예요. 불이익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등재, 기본등재, 비과세 감면 이런 거다 받을 수 있어요. 5번,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안 돼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평촌에서, 경기도 평촌에서 어떤 수강생이 실제 있었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난 순간에. 맨 뒤에서 그냥 수강생들 많은데 그 뒤에서. 아니, 무허가 주택도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태도도, 질문하는 태도도 아무리 저기지만 불손해. 아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물어볼 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냥 평상시 언어로. 근데 뭐 그냥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그냥. 아, 그 무허가주택도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예, 무허가주택도 받을 수 있죠. 제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랬더니 교육 서비스업이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저는 원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승질 낸적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예요. 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모르니까 강의 듣지 뭐 그러면 말면은 뭐 뭐라고 강의 들어서 화내지 않는데 어떻게 태도가 좀 제가 좀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다고 했는데 그 수강생이
그 교수실 와가지고 녹화해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니, 무가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서 그래서 내가 예규 막 찾아가지고, 국세청 들어가서 이제 예규, 분명정부 들어가서 예규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연락이 막 찾아가지고 이제 예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무가주택도 이렇게 봐라.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된 줄 알았더니 화장실 가서 내 볼일 보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아유, 아까 그 무가주택, 이자인 씨. 네, 승진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잖아 등기를 보내서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6번은 삭제됐다고 그랬죠? 지워버리고요. 7번, 8번은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8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 대가로 채비지,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세요. 하여튼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자,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고요.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빨리 복습할게요. 금방 5분만, 한 5분 내요. 자, 양도 가필 차량 소기과 과세분 과정 과정에서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에서 양도차액 구할 때 그럴 때 양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로 나눠지고 그럴 때 그럴 때 한번 봅니다. 쌍방 동일기준적용원칙.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라고? 실거래가에 따라고. 양도가액을 기준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가에 따라고. 그 다음에 또 양도차액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어떻게 추계 방법으로 정하냐? 매, 감, 환 또는 뭐 기준가를 정합니다. 그럴 때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순서로? 매, 감,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환상가액은 취득 당시 옛날에 실거래가에 불분명할 때 하는 거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환상가액. 환상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차액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은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뺄 때 양도가액은요 특수한 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했을 때 만약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법인과 거래했을 때는 그 시가라는 게 있으면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라는 게 있으면 그 시가를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양도차액 계산하고요.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할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 건설했다 건축에 소요된 비용 근데 이 매입가액에 현재가치는 차금이라는 건 포함해요 제외해요. 현재가치는 차금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하고 자 폐 없이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한 건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1억짜리를 형이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나 공과금 부대비용 포함하는데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옛날에 된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요 여러분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이나 또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차련차금 상가액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 나머지 금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감가상각비 현재가차련차금 상가액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건 필요금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취득가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집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 안 해? 안 하고요. 주택구입시 대출금이자 포함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요.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망사업에 소요된 비용, 토지용의 편의 추천, 장애비용 여러 가지. 또 토지 수용 보상금이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금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다른 소급금액계산한테 필요금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하고. 그다음에 또요.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전구교체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양도비용. 이번에 양도하는데 직접 들어간 양도 직접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이런 거 포함합니다. 그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자손, 속칭 와리깡비용 이런 것도 만기 전에 양도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자손 이런 거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요, 양도 간접비용,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하는 위약금이라든가, 이사비용 같은, 이런 양도 간접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추계 방법으로 해서 매감한기 같은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계산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3, 7, 1. 토지 건물은 필요계산공제 공제율이 몇 프로?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1%.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특별히 취득가액일 불분명해서 매감한기 적용하는데 특별히 매매사례에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 금액과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합친 금액보다 클 때는 어떤 걸로 할 수 있다?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선택해서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 중 큰 것을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책 계산했습니다. 차, 장, 장기 보유 등재액은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또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공제받을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장기 보유세 공제는 일반적으로는 자산은 보유세 3%씩 적용하는데 다만 일반적인 토지 건물 같은 것은 양도책에다가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몇 프로부터? 1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 3%씩 적용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합니다. 10에서 30%.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대표적으로 뭐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장기 보증제를 왕창 해주는데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양도차액의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장기 보증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국내에서 양도했을 때. 근데 뭐만 배제돼? 확대 적용. 1세대 주택에 대한 24에서 80%. 이거는 비고자 양도했을 때는 확대 적용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10에서 30%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요. 차, 장, 소, 양도소 금액 구했고, 기, 기본 공제입니다. 양도 기본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 종류, 보기 한도 관계없이. 등기 여부만 관계가 있어요. 기본 공제, 자,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주는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에서 각각 1년에 얼마씩? 250씩.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각 기본제 받는데 다만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원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제는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데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차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양도 기본공제요. 기본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들어가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자 대상 종류별로 달라질 때 토지 건물
알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외웁니다. 오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 장도했다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까지 7단계 조건수세입니다. 근데 다만 비상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 기본세라도 몇 프로? 10% 주가세율이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자 보유기한 관계없이 1년 이상이든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50% 세율이 적용된다. 자 조정대상 지역만 그래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이거예요. 조정대상 지역만. 그 다음에 주택 및 저원 주권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주의하고,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저원 주권은 6에서 42%입니다. 초과 주세요. 근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주택을 양도,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했을 때는 기본세라도 몇 프로? 10% 주가세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했을 때는 자 그때는 이제 몇 프로? 기본세율에다가 20%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자산 나왔다 뭘 떠올려? 골프용권이요.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자산 뭐라고요? 좌우지간 초과세율입니다. 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미등장도했을 때 불이익상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딱 요거예요.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시험과 관계 있는 걸 딱 여기다 정리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건 딱 이거예요. 우리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오늘 이제 올해 주의해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자,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건 딱 이거예요. 먼저 여기 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에서는, 세율에서는 자 1세대 2주택이다, 자 2주택이다, 2주택이다 그러면, 2주택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몇 프로요?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추가세율.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추가세율. 요거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비과세에서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자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관련해서는 장기 보증제 배제하고 세율에서 추가세율 정도, 할증과세 정도는 거하고 비과세 받을 때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하고 요거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와 관련해서는 딱 이거예요. 지금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고 적어놓으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고개를 듭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조금 이따 필기하시고요. 일단 인사하고 저거 주시고 자 여기 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뱀놈은 뵙고 오후에 가급적이면 이거 와서 문제 풀으세요 여러분들. 저 다른 분 모셔서 자 이따가 그러면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